예, 오늘 뉴욕 증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힘입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2거래 일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서울 옥션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글로벌리하게 소득들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되면서 소득들이 늘어난 쪽들은 럭셔리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비싸고 좋은 것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명품이라 대한 소비라든가 뿐만 아니라 고가의 자동차들, 이런 럭셔리 내구재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하이엔드 소비들에 대한 주가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품 시장 역시 초럭셔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미술 시장도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아트페어라든가 아트테크 그런 문화에 대한 붐들이 불면서 미술품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단순히 관심을 떠나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투자나 재테크에 이어서 증여나 상속에 대한 수단으로까지도 미술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이 세계 3대에 꼽혔던 아시아에 있던 홍콩이 세계 3대 미술품 경매 시장이었었는데 홍콩에 대한 그 미술품 경매가 한국으로 점점점 넘어오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져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서울 옥션이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 성장과 함께 기업이 함께 커나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NFT 관련 산업들이 매우 뜨거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미술 자산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미술품들의 NFT를 등록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 쪼개서 산다라든가 여러 가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 옥션이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타 앞서 말씀드렸던 고가 제품들, 럭셔리 제품들에 대한 또 다른 플랫폼 사업까지도 서울 옥션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약 30% 정도 이상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서울 옥션 주가 최근에 단기간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술품 시장의 급성장으로 서울 옥션 주목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였습니다. 우리 증시가 좀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미국은 신고가를 제시하고 있지만은 국내 시장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띈 모습 상황입니다. 오늘 또한 뭐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큰 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오늘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그랬듯이 게임이나 NFT 관련 섹터들 그리고 일부 2차전지 그리고 또한 반도체 섹터들이 일정 부분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소형주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